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전 차장님, 뭐 오늘 엔비디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우리 증시에서 관련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전에 계속해서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조금 강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한 흐름 나오지만 이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들도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HBM 관련주로 해서 이미 대부분 종목들이 손을 몇 번씩 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조금 이 실적 성장 대비해서 못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지는 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업종이 무엇인지 눈여겨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포트에 담아가시는 것도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HBM 관련해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엔비디아 이제 어쨌든 호실적으로 인해서 뭐 한미반도체도 오늘 지금 4에서 5% 가깝게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ISC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대부분 종목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주가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등한 종목들 말고 어쨌든 아직 지금 실적 성장 대비해서 못 올라간 종목이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어쨌든 그런 종목들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PSK 홀딩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 시작은 한 6% 가깝게 어쨌든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서 13%, 14%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 어쨌든 HBM 관련해서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달 7월 말쯤이었었죠. 35,000원대 후반까지 올라갔던 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단기 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다시 급등하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PSK 홀딩스 같이 HBM 관련된 소부적인 종목들 중에서 아주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는 종목들을 잘 찾으셔서 포트에 담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서 HBM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시면서 일단 급등한 종목은 말고 그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서 PSK 홀딩스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현 배사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테마가 초전도체, 맥신, 다음에 양자 컴퓨터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양자 관련돼서 어제 뭐 강했었고요. 근데 양자 쪽은 좀 달리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제 이번 연구 결과를 이제 국제 학술지 이제 네이처 이제 피직스에 온라인 게재한 것도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정부에서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지난 6월 27일 날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2035년까지 양자 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는 1.8%라고 해요, 한국이.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지금 세계 10위인데 1.8%의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도 향후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양자 쪽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양자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을 계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일주일 단위로 이제 단기 시범 교육을 시작할 건데 강사진이랑 강사 그 교육 내용을 모두 미국에서 이제 도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제 반응이 좋으면 이제 정례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뭐 향후에도 추후 관련된 뭐 뉴스 플로우 등은 계속해서 지속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양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고 정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CS 베어링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좀 오늘 아쉽게도 오늘은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좀 쏠리다 보니까 CS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CS베어링의 이제 매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이제 CS베어링의 이제 주 고객사가 GE인데 GE가 올해 이제 북미 쪽에서 신규 수주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 고객사인 GE가 어쨌든 신규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늘어난 매출에 대한 어쨌든 수혜를 CS베어링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주력 매출 제품이 2메가와트 제품이었는데 이게 3메가와트 제품으로 늘어난다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평균 판매 단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 개선이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베스타스를 통한 신규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 8월부터 이 베스타스에서 이 제품 테스트가 들어갔었습니다. 테스트 들어갔던 게 올 상반기에 이 어쨌든 완료가 되면서 인증을 받으면서 베스타스를 통한 매출도 올해부터 이제 이 어쨌든 초도 물량이 발주가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향후에 실적 성장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고객사도 다변화되고 제품도 더 이제 고가의 제품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고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적 본다라고 하면 지난해 좀 아쉽게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는 다시 한번 이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한 부분에 머물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고성장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CS 베어링은 눈여겨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최근에 기관 쪽에서 상당히 지금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월 7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일까지 계속해서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매수 물량도 19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매수 금액도 아니 14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 금액도 190억 정도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주가 레벨업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라인은 12,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반기 신규 수주를 통한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변호사님. 네, 혜성 DS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오늘 한 1%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최근에 중요한 61선이 지켜진 가운데 좀 반등을 꾀하는 모습이라서 좀 볼만하다고 먼저 기술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반도체형 패키지 그 기판과 리드 프레임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모멘텀은 뭐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리드 프레임이랑 DDR5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상반기에 차량용 리드 프레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7% 상승을 했고 또 두 번째 모멘텀 DDR5 보면은 상반기 DDR5 매출액이 261억 원이었는데 그 패키지 기판 내에서 비중이 한 19%로 확대된 부분 긍정적이고 상반기에는 261억이었는데 올해의 그 DDR5 매출은 최대 한 60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클 수 있겠구나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필리핀 사업장 모멘텀도 있는데 작년 말에 인수를 했는데 올해 이제 통합 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 6월부터 좀 의미 있는 상승,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6월부터 나왔는데 그럼 6월부터의 수급을 체크하는 건 중요하겠죠. 6월부터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이 어제까지 약 56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1조 1000억이니까 한 5% 정도 한 그 이상 매수를 하고 있는 점 관심 필요할 것 같고 또 외국인이 약 한 달 전, 한 7월 27일부터 좀 매수를 좀 이어오고 있는데 어제까지 약 한 320억 매수를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기관이 좀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좀 크다는 것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는 66,000원, 매도 가격은 1차 8만 원, 손절 가격은 59,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해성 DS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 5만 9,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